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긴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길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될 만한 말씀인데 사실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어서 한 번 더 듣고 끝나자 그러면
딱 좋겠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의 부분 부분이 아니라 넓은 맥락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엿새가 남았다는 뜻이죠. 일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고 계셨고 그날 밤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귀한 것을 드리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마지막이나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이 향유가 아깝게 느껴졌을 뿐이죠. 결국 그 향유 값의 반도 안 되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뒤에 또 짧은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한 대제사장들이 아,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한편에는 생명의 역사 또 한편에는 죽이고 살인하는 역사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아,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일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구나 라고 늦게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일을 뒤에서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아, 온 세상이 다 예수에게로 넘어갔구나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환호할 일이고 기쁜 일이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탄식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고 갈려져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너무나도 일관되게 또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겪으셔야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셨고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당신이 몸소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당신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셨고 이 길을 가야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바로 이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뜨고 있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말을 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과 같은 혼돈의 시간, 혼란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족들 간의 불화나 직장의 문제로 또 뭐 이혼의 위기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런 인생의 혼란의 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때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왜 인생에 산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눈을 떠야 한다고,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혼란 가운데 오직 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머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마지막 옥고를 치루실 때 그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평양 형무소에서 남편이 병세가 위독하니까 남편을 면회를 오라 이렇게 해서 면회를 가셨습니다. 그때 막내 주광조 장로님 같이 면회를 갔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걷지도 못해서 간수의 등이 엎혀가지고 면회 장소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오정모 사모님이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이 붉은 문을 살아서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인하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살아서 이 문 밖을 나갈 생각이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등이 엎여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없으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손을 한번 흔드시더니 그 사모님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시간, 혼돈의 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마지막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붙들 것을 붙들어야 하고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수학능력 시험 때 우리 교회 심정 장로님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심정 장로님은 우리 교회 이지선 집사님 23살에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던 이지선 집사님의 어머니시죠.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눈도 뜨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장로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따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낙심한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만나는 짧은 면회 시간에 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를 부딪히며 떨고 있는 딸을 향해 눈빛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담대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대해서 강해서가 아니에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통곡했지만 엄마의 눈빛 말고는 세상을 볼 수 없는 딸 앞에서 제가 낙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혼란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똑바로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차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때에 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혼란의 시기에도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좌거우면 하지 아니하고 길이 아닌 것을 따라 하나님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눈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눈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눈이 열려있게 하여